김만배 씨 앞길, 이재명의 여론전, 앞길과 여론전이라는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 왜였을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뉴스들은 김만배 씨의 자산을 은닉하는 데 조력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만배의 측근들, 이를테면 조폭 출신 오토바이 헬멧맨 등에 대한 체포 소식을 본 이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만배 씨 측 변호인, 어젯밤 9시 50분쯤이에요.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원 한 인근 도로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습니다.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에 있고요.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제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 헬멧 마중 오토바이맨 최모 씨, 쌍방울 전 부회장 출신이죠. 화천대유 금고지기 역할 이모 씨 등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럿 고통이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뉴스 속보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배 재산 은닉 화천대유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 그리고요. 쌍방울 전 부회장, 이 오토바이 헬멧 최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강력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뉴스 속보 나오듯이 김만배 씨의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 뭐 이모 씨나 특히 쌍방울 전 부회장, 최모 씨, 오토바이 헬멧 뜨고 호의했던 분, 자산을 은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체포됐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김만배 씨가 어젯밤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강력 형사 하시면서 뭐 무수히 많은 수사해 보셨으니까 김만배 씨는 왜 극단적 시도를 했을까요? 우선 신문을 받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해봤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 범위를 좁혀옴으로써 더 이상 항변할 방법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실제로는 죄가 없거나 비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황,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고 오랜 시간 복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오히려 전자일 것 같습니다. 예. 측근에 대한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측근들은 모두 김만배 씨와 오랜 기간 깊은 관련을 맺고 지내온 인물들이고, 이 단순히 사건 전반의 참고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 입을 열 만한 키가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는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사업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면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는 높은 형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된 인물들이, 예. 체포돼 구속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상황, 즉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그만한 압박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예.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김만배 씨가 더 이상 이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정적인 어떤 압박, 이런 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박승배 변호사의 어떤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말이죠. 김수현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왜 이 대장동 의혹과 관계된 분들이 꼭 이 극단적 선택을 이미 시도하셨거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따져봤는데 이제 유한기 씨, 김문기 씨,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야기했던 이모 씨, 또 배모 사무관의 측근이었던 분도 세상을 등지셨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왜 유동규 씨가 약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었고,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우연히 이렇게까지 자주 겹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대장동 사건 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안에 얼마나 엄청난 감당 안 되는 진실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라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목숨을 포기한들 뭐 돈을 지키든 뭘 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목숨을 포기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라면은 감당 안 될 정도의 아주 큰 진실이 이제 묻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정치적 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못 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남욱 유동규의 진술은 상당히 일치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열 차례인데 전혀 이제 부인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지만 또 지금 체포된 뭐 조폭 출신의 기업인들의 어떤 앞날도 달려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그동안 입을 열래야 열 수가 없었고 그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 예. 그리고 내가 입을 열게 되면은 내가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어쩌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보를 보시고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처음에 좀 무서웠다. 정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렇게 소름 돋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며 말 잘못했다가 정말 실제로 큰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예. 자, 두 분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떤 경우도 나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극단적 선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시도가 많다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선입견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양수 의원님. 이 보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단계별로 지금 딱 그 문지기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돈을 마련을 해서 준 남욱 변호사 문지기가 이제 입을 열고 있고 주었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네받은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 측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받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지분, 천화동 1호 지분은 이재명 대표 측이 지분이 있는 걸로 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지기가 김만배 씨잖아요. 천화동 1호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돈의 종착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인물일 텐데 그분이 지금 입을 안 열고 있다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만고 진리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졌다면 죄의 값을 치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하고 있는 죄를 국민들께 낱낱이 고하고 죄를 청하는 것, 벌을 청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유동규 씨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김만배 씨가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여각 회계사가 한 얘기들을 다 부정을 하고 다 본인 책임이다. 그다음에 뭐 그 1호도 다 본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는 심경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변 지인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내가 그냥 안고 가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게 의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만의 의리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동안 다 부정을 해왔는데 그런 압박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이제는 할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이제 진실을 털어놓는 진실의 시간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그 자살 충동을 겪은 분들께서 그거를 시도하고 난 뒤에는 정말 이런 용기로 죽을 용기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도 뭐 약을 먹으려 했었다. 이재명 시장이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아, 그건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니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는 그런 게 없었어서 예. 이 측근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었군요. 네. 그 이후에 진실을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자살을 이렇게 시도했고 이제 그로부터 생명이 지장이 없다는 그런 지금 뭐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털어놓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금 입을 여는 순간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정말 뚜껑이 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 대장동 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측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김만배 씨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 김만배 씨가 그동안 다 본인 책임이라고 그랬던 것을 그 진실을 털어놓을 때 이재명 측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진실이 얼마만큼 공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유지해왔었던 제 입장은 첫 번째는 국민들 절망하게 만들고 또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그 전체를 기획했었던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 등이 있고 그 돈을 이른바 나눠가졌는데 일정한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까지도 저는 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오래됐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측근들이 지금 그 혐의가 확인되거나 혹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분명해져야 되는 게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되게 샅샅이 수사하고 예. 관련자들을 다 이제 체포하거나 그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재명 당대표의 직접적인 연관 혹은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공모관계, 공범관계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제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일단 수사를 확대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 단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찰의 여타 공범자들, 관련자들의 기소장, 공소장 혹은 수사 내용 발표 등을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와 오랜 정치적 관계다,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지 법률적 용어인 공범관계라고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 또 다른 예단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뭐 이런 정황에 대한 막 검찰발 그 이제 연기 피우기는 상당히 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뭐 연관 관련된 공모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뭐 확인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좀 아직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